이번 시간에는 웹스퀘어 스튜디오의 웹스퀘어 에디터와 많이 쓰이는 웹스퀘어 뷰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웹스퀘어 화면 XML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퀘어 툴을 설치하고 나면 웹스퀘어 화면 XML은 웹스퀘어 에디터로 디폴트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파일을 실행했는데 웹스퀘어 에디터가 아니라 일반 XML 에디터로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Open With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서 내가 원하는 에디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웹스퀘어 XML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웹스퀘어 에디터로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의 디자인 탭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은 보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들의 그 레이아웃을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화면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중간에 컴포넌트들을 추가할 때도 많이 쓰이게 되는 탭이기도 하죠. 자, 다음 스크립트 탭을 설명드리기 전에 소스 탭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탭은 화면 전체의 소스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탭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별도의 로직들을 코딩하실 수도 있고, 디자인뷰에서와 마찬가지로 컴포넌트에 있는 프로퍼티를 지속적으로 에디트를 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탭입니다. 기존에는 디자인뷰와 소스 탭을 가지고 화면 구성을 했었는데, 화면의 UI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소스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2013년도 10월 하반기에 스크립트 탭을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스크립트 탭은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 부분만 별도로 보여주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셀렉트 박스를 확장해서 보시면 전역 스크립트 부분, 그리고 특정 컴포넌트에 붙어져 있는 이벤트들을 각각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상단에 있는 셀렉트 박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우측 하단에 있는 스크립트 뷰와 연동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스크립트 뷰는 화면 전체에 있는 스크립트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뷰입니다. 해당 뷰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영역을 클릭하시면 포커스가 이동되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뷰는 유지보수를 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유용한 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프리뷰 탭입니다. 프리뷰 탭은 작성된 화면을 브라우저에서 실행해 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상단에 보이는 URL을 복사해서 별도의 브라우저에 실행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다른 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팔레트 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 뷰와 가장 많이 연계해서 쓰는 뷰입니다. 해당 뷰는 웹스퀘어 컴포넌트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뷰이고, 상단에 있는 인풋 박스를 통해서 컴포넌트 이름으로 필터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 옆에 있는 X 버튼의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클리어가 되고, 상단에 있는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웹스퀘어에서 용도별로 정의한 컴포넌트 리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쓸수 있는 컴포넌트 리스트를 보여주는 공간이고, 밑에 보시면 유저라고 해서 사용자가 별도로 정의한 컴포넌트 목록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니핏 뷰입니다. 스니핏 뷰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능만 설명드리면, 프로젝트별로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하위로 스니핏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기능들은 동영상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스타일 뷰입니다. 스타일은 컴포넌트의 인라인 스타일에 정의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인라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프로퍼티 뷰에 있는 스타일 속성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글자색을 바꿨죠? 디자인 탭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같은 디자인 탭에서
상단에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보면 화면에 임포트된 CSS 파일을 보여주고 있고 해당 CSS 파일에 정의된 클래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그 볼드 처리가 된 부분은 해당 컴포넌트에 정의된 클래스가 있는 경우에 이런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많이 사용하는 컴포넌트 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뷰는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모든 컴포넌트를 계층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에 추가가 된 특정 속성들 또는 이벤트들을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아이콘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컴포넌트 뷰에서는 상단에 컴포넌트의 아이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화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아이디가 할당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이디로 검색이 가능하죠. 자, 포커스가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컴포넌트의 아이디를 상단에 보이시는 프로퍼티 속성 창에서 수정을 하셔도 되지만 컴포넌트 뷰에서 FE 단축키를 이용해서 리네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포넌트의 컨텍스트 메뉴도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뷰에서 잠깐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해당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뷰에서도 특정 컴포넌트 노드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동일한 컨텍스트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이벤트 뷰입니다. 이벤트 뷰는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뷰어이고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의 이벤트가 설정이 된 경우는 별도의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컴포넌트의 이벤트를 추가하실 때는 이벤트 뷰어에서 해당 이벤트를 더블 클릭해서 추가도 가능하지만 컴포넌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이벤트 추가라고 하는 메뉴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뷰는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퍼티 뷰입니다.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한 번에 보여주고 있는 뷰이고 상단에 프로퍼티의 속성을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13년도 상반기쯤에 추가가 된 기능 중에 프로퍼티의 기능을 이렇게 툴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 상단에 있는 툴팁 모양의 아이콘을 해제를 하면 툴팁이 안 뜨게 되죠. 그리고 특정 프로퍼티를 선택을 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툴팁으로 보여졌던 내용들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툴팁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지금처럼 해당 속성들을 클릭해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자주 사용이 되는 뷰들과 에디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